안녕하세요,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두리동에 나왔어요. 두리동 현장 앞에 왔는데 여기 아파트 조경도 너무 예쁘고 아파트 이렇게 도색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좋아서 현재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요, 여기가 두리동 KCC 스위치앤 아파트인데요, 여기에 단지 내 상가 요거 분양 가격이 아주 좋게 나와서 소개시켜 드릴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우선 여기가 세대수가 785세대예요 758세대인데 여기 단지 내 상가는 7개 밖에 없어요. 상가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촬영에 나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분양 가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촬영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분양 상가 매매 가격이 2억대입니다. 2억대. 평수가 조금 큰 거는 3억 3천. 뭐 가격만 들어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저는 물론 뭐 수익률, 뭐 수익형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토탈해서 다 사서 수익을 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 상가 785세대의 소화해낼 만한 장사하실 분들 뭐 먹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미용실, 그리고 제가 여기 입주민 또 지인분이 계신데 김밥집 등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대부분 젊은 연령층의 거주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김밥집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내 건물에서 장사하실 분들이라면 오늘 매물 참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나왔고요. 제가 지금 정문 쪽으로 이제 이렇게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KCC 스위치앤 아파트 정문인데요, 앞에 도로변 나가서 상가 전면을 한번 비춰봐 드릴게요. 자, 여기가 두류파크 KCC 스위치앤 아파트 정문입니다. 정문 진입하는 바로 옆에 상가가 이렇게 있죠. 정문 바로 옆에는 현재 여기 카페,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화장실, 그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호실이 있는데요, 가장 좌측에 아이스크림 가게 입점이 되어 있죠. 저 아이스크림 가게가 101호, 옆에 2호, 그리고 중간에 3호, 4호, 5호인데요 여기서 현재 직접 장사할 수 있는 호실은 3호하고 4호입니다 3호, 4호에서 제가 이거를 이자 부담을 계산해 봤어요. 보통 10평, 15평 때 장사하시면 월세가 못해도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특히나 새 건물이면은 임대료가 더욱 비싼데 이거를 아싸리 내가 사들여서 장사를 하시면 이자 부담이 달에 104호 같은 경우는 약 55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 건물에서 편하게 또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진 매물이고요. 우선은 현재 아이스크림이랑 그 옆에 102호는 세탁소가 입점이 됩니다. 이제 계약이 완료되었는데 두 개 호실은 임대가 완료되었고 현재 분양 중에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가장 큰 103호와 그리고 104호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직접 쓰실 분들 계실까 싶어서 이렇게 공시를 유지하고 있는 단계, 그리고 뭐 만약에 또 새를 놓는다면 새를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길 건너가서 제가 상가 자세하게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상가 건너왔고요. 101호 같은 경우는 계약 면적이 약 11.8평, 전용 면적은 약 10평 되는 상업시설이고요. 현재 임대료는 보증금 2천에 월 120만 원 현재 임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과자라든지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매장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일매출이 약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참 많이 들락날락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현재 매매 가격은 101호 같은 경우에는 2억 7천에 대출 50% 대출은 추가 대출은 가능하고요. 50% 잡았을 때 인수 가격은 1억 1,500만 원 인수가 가능합니다. 수익률은 7.2% 나오는 상가이고요. 옆에 102호입니다. 계약 면적은 12.5평이고요. 실내부 평수는 10.5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여기는 세탁소 크린토피아 입점이 되어 있고요. 천에 120만원 입점이 계약되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2억 9천에 대출 50%에서 1억 4천 안고 가면 인수 가격 1억 4천 인수 가능한 상가이고요. 수익률은 5.8%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103호 여기 KCC 스위치앤 아파트 상가 중에 가장 큰 호실인데요. 여기가 면적은 계약 면적은 약 16.5평에 내부 평수는 13.9평입니다. 여기는 현재 3천에 130 임대 중에 있고 여기를 뭐 미용실, 뭐 김밥집 등 분식점 등 운영하면은 참 좋을 호실입니다. 아 참, 여기가 또 편의점도 허가가 나는 곳이기 때문에 담배포를 받아서 편의점 운영하실 분도 참 괜찮아요. 건물 입구에 편의점, CU 편의점이 있는데 저기가 대구에서 매출 탑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후문 쪽에는 세븐일레븐이 있어서 저기는 크게 장사가 되지만 여기에 만약에 GS라든지 이마트 편의점이 들어온다면 매출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요. 요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 3억 3천에 대출 50% 하면 인수 가격 1억 3,500입니다. 이제 수익률은 약 6.1% 수익률 예상이 되는 호실이고요. 그 옆에 104호 마지막 상가죠. 이 104호 같은 경우는 평수가 계약 면적이 12.9평 약 13평 나오고요. 전용 면적이 10.9평입니다. 약 11평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도 현재 공실입니다. 여기도 임대료는 2천에 120만원 임차 아니면 직접 장사하실 분들 구하는 중에 있고요. 104호도 매매 가격 2억 9천에 대출 50% 하고요. 인수 가격은 1억 2,500입니다. 수익률은 약 6.3% 나오는 상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건물 상가가 수익률이 평균 약 6%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 상업시설들이고요. 내가 좀 이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직접 장사할 수완을 잘 갖추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상업시설입니다. 그리고 상가 주차장은 바로 이 뒤쪽 편에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상가 옆쪽으로 이쪽으로 화장실, 남자 여자 화장실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고요. 제가 이 상가 한 개 호실 각각 호실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모든 네 개를 전부 다 인수를 하셔서 나는 수익형으로 생각을 하고 인수를 하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모두 상업시설 네 개를 인수를 했을 때 현재 매매 가격 11억 7천입니다. 대출은 토탈 5억 8,500이고요. 만실시 보증금 8천만원 이제 인수가 5억 500입니다. 5억 500 투자하셔서 월 수익은 490만원 나오는 수익이고요. 은행 이자 219만원에 순수익이 271만원 수익률은 6.4% 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수익이 나오는 상가입니다. 자, 오늘 이 상가 매매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어떤 분양상과 비교해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비교가 될 만한 매물이기 때문에 직접 현장 답사 나오셔서 이런 정보 등을 비교하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현재 앞에 분양사무소가 있는데요. 저희랑 이제 협약이 된 사무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독점 중계를 할 수 있어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